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브라울스타즈 만화 리액션 또 시간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꿀잼 영상들 준비했고요. 영상 제공해주신 혼스트럼프님 오늘도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매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멈추는 거 불편하신 분들은 원본 채널로 가셔서 원본 영상도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과연 또 어떤 꿀잼 스토리로 이어질까요? 바로 한번 가봅시다. 렛츠고 뿅! 한 트럼프! 어? 야, 이거 그거네. 저번에 로사랑 엘프리모 커플을 깨기 위해서 비비랑 폭주 조카리 등장을 했었죠. 그 스토리에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궁극기 로사 궁극기가 일단 지속시간 다 됐네요. 하하, 자식, 너 이제 궁극기 끝났지? 이제 내 턴이야. 일로 와. 비비스마이 간다! 자, 지금 이거 자세를 보아하니 약간 궁각 재는 것 같거든요, 비비가? 게임! 좋아! 노! 아, 네! 아, 궁극기! 아, 지금 궁극기 없는데? 위험하다! 일로 와! 물방망인가? 이 파괴력이 아닌데? 물풍선 터졌나요? 잠깐만! 물뺨 따구요? 야, 이거 물뺨 따구 진짜 아픈데? 자, 물 살살 발라가지고 뺨 따고 촥촥촥 치면은 겁나 아프거든요? 야, 얘 좀 때릴 줄 아네. 열받았다. 아, 열받았어. 분노 게이지로 궁차가지고 그대로 보내버리는 각인가? 아, 진짜 때린 게 아니라 약간 약 올리면서 공격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농락 때문에 빡친 로사가 이제 제 반격 들어갔거든요. 찹찹찹찹찹. 그 와중에 지금 엘프리보랑 칼 같은 경우에는 그 비비 풍선검 때문에 옴짝 대상 못 하거든요. 오케이, 일단은 저 먼저 갑니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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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오케이. 분노의 질주 칼 탈출시키는 각인가? 어? 자, 잠깐만, 이제 다시 공격할 건가요? 이대로 빤스런 하는 건가요? 예, 예. 아, 뭐야, 합동 공격이야? 빠따라라! 베오리! 뭐야? El primo is here. Is here. Oh, señorita. 당신은 내가 보호한다. 오. 자, 자, 자. 열심히 당신 지켰으니까 저에게 상을 주세요, 로사씨. 쭉쭉쭉쭉쭉쭉쭉. Nope. 하지만 지금 엘프리머는 비비 풍선껍 잔뜩 묻어가지고 더러운 상황이죠. 오마이갓. 환상 깨져버렸다. 오노노노노노노노. 잠깐만, 이렇게 되면 이제 커플 브레이킹 된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비비와 칼의 승리 아닌가요? 어? 하하, 하하, 그렇지! 저거지! 어쨌든, 우리 커플 브레이커의 초기의 목적은 달성했다. 자, 좋습니다. 다음 이야기 한번 또 살펴봅시다. 뿅! 어우, 갑자기 슈퍼셀? 등장? 슈퍼셀 형님! 어우, 자, 메가 상자 뿌립니다! 받으실 분 받으세요! 자, 어? 뭐야? 파콜리커 비비. 쇼다운 맵인가요 이거? 맞네, 쇼다운 맵이네. 레온까지. 이거 슈퍼셀이 메가상자 뿌리는 거는 뭡니까? 응, 아니야. 브롤러 등장이요. 틱틱 톡톡톡. 자, 바로 지뢰 한 방 세게 매겨주고 파코니커 안녕. 등장하자마자 퇴장. 자, 일단 엘프리머 좀 어리둥절하죠? 오케이, 지금 최근에 업데이트된 브롤러 틱의 등장입니다. 가자! 엘프리머 펀치! 거의 뭐 무쇠로 이루어진 몸이기 때문에
주먹으로는 끄떡한 합니다. 일로 와. 뚝배기. 빠세. 자, 일단은 엘프리모 컷. 자, 잠깐만. 이제 비비까지 합류. 자, 근데 이게 배트기 때문에 이거는 좀 칠만 할 것 같아요. 빠! 오 마이 갓. 몸 날라왔어요. 노! 자!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폭탄이에요. 바이바이. 오케이, 비비 더 컷. 좋아. 궁극기 일단 가볍게 썼고, 하, 등장하자마자 거의 뭐 1등각 잡고 있는데요. 빵! 오케이. 자, 레옹 남았군요. 아, 쓸데없이 날래, 이 자식, 이거. 호, 자, 일단 가볍게 맞고. 와, 이것만 봐서는 틱이 완전 개사기급 브롤러 느낌입니다. 어쭈, 그 가짜는 표창으로 날 건드려? 화났다. 가자, 궁극기 8등. No. 잠깐만, 이거 유독한 아닙니까? 돌아, 으택. 안녕. 어? 와, 잠깐만. 의지 썼어? 아! 엘프리모! 갑분? 엘프리모 뭐야? 최후의 승자! 엘프리모? 엘프리모, 이스킨. 자, 오늘의 마지막 스토리입니다. 저번 시간에 니타, 예, 이야기에 이어서 이번에는 혼스트럼프님이 만드신 타라의 오리지널 스토리 한번 또 감상해보시죠. 뿅! 자, 우선은 지금 갑자기 모티스의 등장. 자, 일단은 혼스트럼프님에서 이 이야기의 약간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모티스 같은 경우에는 유능한 젊은 장의사였어요. 그래서 악마의 영혼에 사로잡힌 타라를 구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행을 떠나는 길입니다. 엄마? 까마귀야, 넌 또 왜 나와 여기서? 자, 일단 기운이 심상치가 않아요. 와, 방금 보셨죠? 악마의 등장입니다. 바로 이 자식이 타라를 납치한 녀석이에요. 어? 갑자기 악마 존이 생성이 되었다? 오. 잠깐만. 이 소녀는 바로 타라입니다. 원래 이 타라는 굉장히 착한 그런 아이였지만 아까 보셨던 그 악마에 의해서 납치를 당한 그런 상황이에요. 구하러 왔다, 타라야. 자, 뒤쪽에. 자, 지금 약간 간을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케이, 지금 약간 서로 간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악마가 지금 계속 노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 자, 카드를 한 장 뽑아서 보여줍니다. 본인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카드. 악마에게 그대로 사로잡혀버린 불쌍한 소녀 타라. 잠깐만. 멍청한 녀석, 여기까지 네 발로 찾아올 줄이야. 자, 타라를 잡은 악마의 등장. I am a creature of the night. 나는 널 작살내러 온 모티스다. 샤! 물렸거라! 하찮은 장의사놈 따위가 나에게 덤벼. 와! 자, 잠깐만! 타라가 그 와중에 모티스를 또 보호하는 건가요? 노. 안 돼! 타라야! 이럴수가? 악마가 타라를 완전히 모아버렸습니다! 이 어떻게 된 일이지? 악마가 타라와 완전히 융합을 해버린 그런 모습이에요. 찾았다. 이 자식! 물러가라! 박지어 팩!
나와라 이 자식아. 모티스 더 매그니피센트. 자, 이제 끝인 건가? 일단 악마는 쫓아내버렸어요. 동동동동동. 아니네. 악마 아직 살아 있었어. 그림자 분신 소환? I bring you the gift of darkness. 두둥. 설마 같이 핫도그 옮겨? 뭐야? 뭐 어떻게 된 거야? 역으로 또 그림자를 흡수해 버렸다? 악마를 아예 가둬버린 것 같은데? 일단은 컨트롤은 할 수 있게 되었지만 타라는 이제 다시는 얼굴을 드러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뭐지? 모티스의 죽음을 알리는 암시인 건가요? 이렇게 떡밥을 뿌리면서 마무리가 되는군요.